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에서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회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제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군 장교로 근무를 3년을 했는데 군에서는 군 장성들을 상대로 장군님이라고 불러주거나 예. 특히 뭐 사령관, 사단장보다 높은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존칭이기 때문에 사령관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VIP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엉뚱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는 VIP가 사령관이었다고 한다면 사령관이 지금 삼성장군 아닙니까? 예. 삼성장군한테 누구를 사성장군 만들기 부탁을 한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그것은 너무 엉터리죠. VIP는 군에서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사의 사이에서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VIP를 다른 사람으로서는 괘씸죄까지 걸려요. 대통령 이외의 사람을 VIP로 부르면 네, 지키는 군에, 겁니다. 군에서는? 예, 예. VIP, 그래, 군에서는 VIP라고 표현하면 딱 한 사람밖에 없다? 딱 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은 김기한 사령관 그 관련해서 그 대통령 경로설이 나왔을 때 예. 김기한 사령관이 발언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수사관이 적은 거에도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얘기를 듣고 어, VIP 경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VIP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건지. 통상은 그렇죠. 네, 네. 네. 거기 뭐 김기한 사령관이 무슨 VIP고 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뭐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을 만들겠다. 네. 사성장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밖에 없죠. 네. 국방부 장관도 못 만듭니다. 제가 이게 원래 계획은 다음 주에 공개를 할 계획을 저는 나름대로 가졌었어요. 요 해당 녹취를? 네, 이 녹취를. 근데 이번 주에 조금 예상과 다르게 돌발 변수에서 빨리 열린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이종호 그 이 대표께서 혹시 바보 모드, 사기꾼 모드로 스스로를 희생해버리면 야 이게 좀 파괴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허풍 쳤다. 팔고 다녔다. 네, 거짓말 했다라고 하면 참 애매해지거든요. 저는 VIP를 뭐 다르게 좀 각색할 것 같긴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김기환 사령관은 너무 낮지 않느냐 해서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녹취에 김기환을 넣어보십시오. 안 맞아요. 왜냐하면 김기환 사령관이 이첩보류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첩보류는 최소 국방장관이 한 거거든요. 네. 그 윗선으로 갈 수는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김기환 사령관은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버텼는데 아 이미 공수처에 지금 언론 보도가 안 된 진술서가 있어요. 어떤 진술서죠? 그 제보자가 이 녹취록과 녹취록 사이사이에 예.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충 진술을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미 그것이 뭐, 김기환이라고 볼 수 없는 예, 보충 맥락을 나는 냈다. 나는 저기 그 이종호 씨가 지금 치명적 실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공수처에 어떤 내용이 넘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분이, 1년 넘게 예. 다 녹취가 되다 보니까 저기 이거 넘어간 거 아니야? 저거 넘어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뭘 반박 자료를 썼는데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녹취록이 이미 공수처에 있어요. 아, 또 다른 탄핵 증거들이 수없이 많다. 괜히 어설프게 반론 펼치지 마라. 너무 급했던 거야 지금. 예. 뭐 막아주려고. 예.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뭐 임성근 사단장 저라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뭐 여기저기 지금 틀어막는데 아주 혼비백산 안 해가지고 예. 제가 보기엔 구멍이 숭숭 털려 있는데. 아.